웹상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전자서명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 이니세이프입니다. 국내 공공, 금융기관은 물론 쇼핑몰 등에서도 인증서 처리를 위해 쓰이는데 국내외 PC 1,000만 대 이상이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북한이 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국내외 PC 210여 대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 업체는 공공기관과 방산, 바이오 업체 등 60여 곳에 달합니다. 해킹에 악용된 프로그램은 이니세이프 크로스웹 EX 구형 버전으로 자동 설치되는 형태인 탓에 상당수의 국민이 이용하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북한의 해킹 사실을 파악한 국정원은 지난 1월 악성 코드 작동 원리 등 상세한 분석을 마치고 실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를 연습하는 등 보안 패치를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. 국정원은 해킹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해킹 사실을 공개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지른 거죠.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추후에도 또 이런 업데이트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. 이니세이프 프로그램 개인 이용자는 직접 PC 제어판 내 프로그램 기능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새로 깔아야 합니다.